안녕하세요. 체면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해도 되나요? 매주 일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당신은 이곳으로 옵니다. 결국 여자를 가졌네. 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. 내가 어디서 모르는데. 현지씨, 현지씨 무슨 일이에요? 안녕하세요. 현진영 맡은 구지성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꼭두각시에서 유리 역을 맡은 한소영입니다.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번에 그 첫 작품의 주연을 맡았는데요. 사실은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줄도 몰랐고 버스에 지나가는 그 꼭두각시 포스터에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. 이렇게 포스터가 막 붙고 막 이런 영화인 줄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뜨끔하기는 해요. 더 아직 와닿지도 않고 근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영화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래도 그 원기준 선배님과 이종수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. 사실은 제가 뭐 앵글 부분에서도 모르는 것도 많았고 호흡에서도 너무 미흡한 게 많았던 연기자인지라 이종수 선배님은 정말 화기애애하게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셨고요. 덕분에 제가 또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원기준 선배님은 정말 그 극중 캐릭터보다 훨씬 더 그 자상함, 섬세한 배려, 정말 따뜻한 배려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약간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. 조금 더 덧붙인다면 여자 관객으로서의 봤을 때 우리 이종수 선배님의 그 몸매 예, 잘 봤습니다. 네, 이번에 꼭두각시 작품을 찍으면서 한 사람 안에 세 명이 있는 듯한 캐릭터를 연기하느라고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요. 한 명도 연기하기 아직 미흡한 존재인지라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 이종수 선배님, 원기준 선배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하게 촬영했고요. 이 꼭두각시 보면서 그냥 구지성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귀엽고 깜찍한 역할을 맡았는데요. 뭐 공포 영화라고 해서 그런 캐릭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. 그리고 뭐 노출 자체가 뭐 저는 수익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첫 배드신이다 보니 많이 떨리기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이종수 선배님이 많이 이끌어 주셨고요.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구지성 선배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. 네. 저는 실제로 최면에 걸렸었어요.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중전이었는데요. 패비 윤씨더라고요. 네, 그래도 어쨌든 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최면도 정말로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웃지 마세요.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,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도 어쨌든 제가 최면을 받아봤던 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최면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왜 TV 같은 데서 보면 예능에서 마술하시는 분들도 최면을 걸어서 막 양파를 사과처럼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생이 어떤지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제가 어릴 때 뭐 상처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 보면서도 사실 저는 안 믿었었어요. 뭔가 좀 짜고 치는 그런 게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종수 선배님께서 실제 연기를 저희가 할 때 실제 최면에서 사용하는 추를 사용을 했었는데요. 전문의도 아니고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추를 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NG를 몇 번을 냈었어요. 대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약간 그 잠 깼을 때 몽롱함처럼 그런 몽롱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추를 보다가 그냥 벽을 보고 연기를 하긴 했었는데요.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조금 한가해지면 꼭 저도 패비 윤 씨는 아니더라도 예 전생에
무엇이었는지. 저는 전생이 뭔지 이런 걸 해보는 어플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정말 조선시대에 돈 없는 선비라고 나오더라고요. 정말 그 선비였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꼭 저도 최면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네요. 네, 정면 부탁드릴게요. 네, 왼쪽 한번 부탁드릴게요. 고개만 앞으로 한 번만. 네, 네, 또 이왕 이쁘게 하고 오셨으니까. 네, 감사합니다.